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조금 영상이 좀 어둡죠. 지금 밤에 택배 싸느라고 밤에 택배 접수를 해놔가지고 얼른 사놔야지만 내일 제가 일하러 가고 없을 때 택배 하시는 분이 왔다가 가져가실 거라 이 밤에 기록해 놓고 제가 택배 작업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남겨봅니다. 제 구독자님 중에 이 장미허브를 두 번이나 실패를 했대요. 제가 장미허브 키우는 게 그냥 꽂아 놓기만 하면 너무 잘 커가지고 너무 잘 자라서 여기저기 장미허브거든요. 그래서 보내드릴까요 했더니 흔쾌히 감사하다고 그러셨어. 제가 이런 외목대 형성된 장미허브랑 요렇게 요건 올해 했어요. 올해 이렇게 예쁘게 잘 됐어요. 햇빛만 잘 보여주면 아주 건강하게 자라는 장미허브랍니다. 요 아이도 제가 포트에 이제 요 아이도 한 몸 짜리도 있고 이렇게 풍성하게 컸어요. 그래서 이제 키 큰 아이들은 또 삽목도 해보고 이제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기 때부터 키워온 요 진짜 요 조금 한 2년을 제가 이거 키운 아이예요. 야물게 키워진 아이인데 제가 요 아이는 다른 종류가 또 하나 다른 아이가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분채로 보내드릴게요. 다육이를 많이 키워보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놓고 키우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밴쿠버 제라늄도 제가 분갈이 하면서 뿌리 찍게 해서 이렇게 키워오던 아이이고요. 또 이 아이 분홍색 제라늄 꽃이 너무너무 화사한 분홍색 제라늄 이렇게 또 삽목해서 키운 아이랑 또 요 연화 바이솔 이 아이도 키우는 재미가 아주 좋죠. 제가 요전에 요 작은 여기 자구들을 떼서 심었더니 지금 아주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요렇게 여러 가지 키워보는 것도 경험이고 하니까 이렇게 보내는 김에 함께 보내드려 봐요. 기왕지사 택배 보내는 거니까요. 그리고 얘도 아주 조그만 아이 제가 떼서 이렇게 분에 심어서 키우는 아주 국민 철화. 이 아이도 단단하게 키우기 쉬우니까 자리 잡은 아이라 같이 보내드릴게요. 좀 소소한 나눔이지만 받아서 시집 가서 잘 컸으면 좋겠어요. 잘 크겠죠. 아마 사랑으로 정성으로 키우실 걸로 믿고 보내드릴게요. 예쁘게 잘 키워보세요. 제가 택배 사는 게 서툴러서 또 걱정이지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좋은 인연 오래오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